김만배는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김만배가 몇몇 기자들과 함께 준비한 걸로 안다. 열린공감TV가 전한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또 아버지 집의 문제로 고민하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김만배 씨 누나가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선조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대신 집을 사줄 만큼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는 아주 막역한 그런 관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는 깐부인 것입니다. 왜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를 눈감아 주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사 단서인 것입니다. 또 고관 대작이 즐비한 화천대유와 윤석열 후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고장난 라디오처럼 또 정치공작 타령하시겠습니까? 우연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어설픈 핑계보다 진실의 힘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청와대보다 법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전두환 찬양가의 개사과 사진이나 내놓으면서 국민을 조롱한 윤석열 예비후보가 다음 달 11월 2일 광주를 찾아서 사과하겠다고 연일 간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보겠다는 저열한 기획 아닌가 싶습니다. 잇따른 실언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당내 경선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자 광주를 자극해서 영남 집결을 모색하는 얕은 장기 아니냐 싶고 지역주의 부활 구태 정치를 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누구 좋으라고 그런 행동하겠느냐라고 질서 있고 세련된 집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 이제 제발 좀 그만 저열하게 만듭시다. 엉뚱하고 고약한 지역주의에 기댈 꿈은 깨시고 잠시라도 진정어린 사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